kälter.그건 안 되겠어. 왔군. 설마 내 정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은 아니겠지. 그것이 너와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. 이제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.
부르는 대악마 중 가장 젊지만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. 공포를 관장하는 악마인 만큼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. 숱한 살려주시오. 그냥 가지 마시오. 마땅히 그래야죠. 그건 안 되겠어. 쉽지 않은 일이 되겠군. 기다려야 해. 그건 안 되겠어. 싫다. 그건 안 되겠어. 기다려야 돌아가야겠다. 그건 안 되겠어.
그건 안 되겠어. 싫다. 당신의 노고는 보상받아야 합니다. 지금 철벽에... 잠깐, 내가 쓰러뜨릴 수 있다. 체크가 필요해. 불가능해.
바알이 세체론을 침공했다.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. 우리의 신성한 선을 바알로부터 지킬 사람은 우리뿐이기에 불카토스의 피를 걸고면서 바알이 우리의 목숨까지 톡톡히 침략할 것이다. 그건 안 되겠어. 그건 안 되겠어.
불가능해. 것들을 소통하는 계속 나아갔어. 하나의 대장로님은 우리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실력가였다. 그분은 차기 불멸왕이 되실 수도 있었다. 워루스크님 이후 누구도 야만 용사들의 세력을 통합한다는 건 엄두조차 못 냈지만 카나이님께서는 불굴의 의지로 그걸 거의 가능케 했다. 힘 또한 세 명의 전사만큼이나 강력하셨지만 그분의 진정한 힘은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. 이 생명체는 그간 불가능해. 그의 군대에게 진정한 전사들과 싸운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지만 카나이님께서 전사하시자 피투성이가 된 병사들이었지. 또 그가 이 물가는 정한 왕이시기에 최후의 예언자인 드레는 어둠이 곧 거칠 것이라고 예언했다. 그는 틀렸다. 아리아사는 폭발했고 그와 함께 우리의 영혼도 없어져 버렸다. 아니, 그날 줄어들기만 하던